상식 초성 퀴즈는 제시되는 초성을 통해 상식 관련 단어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예시를 보시죠. 각 문제당 10여 초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화면을 멈추고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합니다. 반죽한 밀가루에 길쭉길쭉하게 썬 파와 조갯살, 굴 따위를 얹어 원철에 널쩍하게 지진 음식입니다. 개수나무의 껍질을 말린 한약재의 하나입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일출이 가장 빠른 날도 일몰이 가장 늦은 날도 아닙니다. 학사와 석사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학위입니다. 와우! 얼음을 저장하기 위해 화강암을 주재료로 만든 창고입니다. 신라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고 경주 월성에 있는 이것은 조선 영조 14년인 1738년 축조된 것입니다. 인도의 토착신앙, 풍속과 브라만교가 융합한 민족 종교입니다. 신자수로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이어 3위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물에 소금을 녹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인체의 체액과 농도가 같은 0.9% 농도의 수용액을 말합니다. 박테리아, 진균, 원생생물, 조류 등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계 영역을 넘어선 0.1mm 이하의 크기인 작은 생물을 말합니다.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외떡잎 식물 병목에 속하는 대표적인 열대 과일 중의 하나입니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350만 인구의 절반이 수도 몬테비오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에 비해 국토가 많이 좁지만 남한 면적의 1.7배입니다. 중국 대표적 성벽으로 북방 유목민족을 막기 위해 전국시대부터 건설이 시작된 최대 삼각 구조물입니다. 그 길이는 6,350km로 비행기로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위치한 폭포로 북미에서 가장 큰 폭포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한국과 중국 만주 러시아 극동 지방 등지에 서식하는 딱정벌레목의 곤충입니다. 천연기념물 218호로 지정될 만큼 국내에서 자생하는 개체를 보기 매우 힘듭니다. 자, 이렇게 상식 초성 퀴즈 15문제 풀어봤습니다. 힌트를 통해 대부분 답을 아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소소한 상식을 한번 되짚어 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